표정으로 보시면 돼. 여러분의 표정이 이제 여러분 혼자의 표정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말하기 너무 힘들면은 최소한 태도와 눈빛과 표정,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표정으로 한번 쳐다라도 보십시오. 그 아이가요,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뇌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말로 하면 좋지만 아니어도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야, 너가 1등해서, 너가 잘나서, 너가 이래서, 물론 그것도 행복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나서 뭐 좋은 회사에 다녀서 이사로 빨리 승진되어서 그래서 잘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안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 존중감을 갖기 위해서는 외적인 요소 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참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해요.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혹시 민희 씨는 작년 8월 27일 오후 2시에 뭐 하셨어요? 그때요. 그걸 제가 알면 그렇습니다. 기억을 당연히 못해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되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50년 전 일도 기억하세요. 네. 평범한 기억이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날 로또 복권에 100억에 당첨되셨습니다. 아유, 기억하죠. 번호도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감정 기억이라 그럽니다. 이모셔널 메모리라 그럽니다.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회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우리 집사람 생일을 10번 잘 해줬어요. 근데 정말 바빠서 깜빡 한번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뭘 기억하고 있나요? 깜빡한 그날을 절대 잊지 않아요. 아니, 그런 억울한 법이 네. 어디 있어요. 내가 10번 잘해준 걸 기억해야지. 인간의 기억 회로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가 이 아이의 뇌에 어떤 긍정적인 감정 기억을 심어주었냐가 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지만 자신 있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열등감 많고 남들이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우리 학생 때 다 그렇잖아요. 사춘기 무렵 되면 왜? 막 다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주었던 그 감정, 긍정적인 감정 기억들이 내가 그 다음에 사회생활할 때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전적으로 저를 신뢰해 주셨어요. 뭘 병원을 선택할 때도, 과를 선택할 때도 뭐든지 부모님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너가 제일 잘 아니까 너가 선택한다. 나에게 그런 것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할 때도 그러셨어요. 제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여자였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보시기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돼봐서 알잖아. 아이고, 야, 너보다 넘치는 아이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가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우리 부모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골랐다면, 너가 골랐다면 그 아이는 참 좋은 아이일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가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셔. 내가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내가 놀랄 정도예요. 그 정말 신뢰의 바탕을 둔 칭찬이 제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 기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심어줄 수 있어요. 그냥 입에 발린 칭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금방 알아요. 정말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 좀 벌었어요?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뭐 많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선물일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일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걸 물려주면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려줄 게 많을 거예요. 부자 돈도 물려줄 수 있을 테고 뭐 그것도 뭐 꼭 우리가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기들의 삶이니까. 그러나 정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야 돼요. 둘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일단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엄마가, 이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제 딸과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늘 행복하고 재밌는 것은 아니었단다. 그러나 얘들아,